역전의 기회이자 지독한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탈출. 체계적인 교육은커녕 유명 모델들의 사진을 따라 해보는 것이 고작이지만 반드시 모델이 되겠다는 꿈과 열정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Me gusta mucho. En su edades de ser unas modelo. 매대진을 강타한 모델 조기 교육 열풍으로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 엄마 손 붙잡고 몰려가는 아이들. 너나 할 것 없이 향한 곳은 어린이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어린이 모델 학원. 4살 꼬마부터 10대 후반까지 수강생도 다양한데. Desde 8 meses de edad. Lo importante es que no sean como ante las cámaras que lloren o que porque hay gente extraña. 오죽하면 걸음마만 되면 모델 워킹을 배운다는 매대진 아이들. 어린이 모델 수업의 핵심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놀이하듯 배우는 것. 근데 어찌 된 게 아이들보다 엄마들이 더 긴장한 듯한데요? Sí, me parece. Muy, pues me parece muy bueno y me parece algo muy popular. 아이들이라고 야뻐지 마라. 워킹부터 포즈에 이르기까지 배울 건 다 배우니 미래의 톱 모델 랍쇼. Pues a mí me gusta mucho porque uno expresa pues cómo se siente, uno camina, uno demuestra la belleza que tiene. 빈곤의 도시에서 패션 도시로 우뚝 선 매대진. 미래를 꿈꾸는 이들이 있는 한 모델의 도시는 영원할 것이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시세끼 매일같이 먹는 밥이지만 그 재료와 짓는 방법에 따라서 무한 변신을 하는 것도 밥의 매력이죠. 34년 밥맛 하나로 승부를 걸어온 육회 콩나물밥부터 유명 약수터에서 길러온 청정수와 일미쌀로 지은 약수 돌솥밥까지 밥맛 하나로 승부를 건 최고의 밥집을 찾아서 VJ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잘 지은 밥 한 그릇 열반찬 부럽지 않다. 365일 삼시세끼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그 이름. 밥이 최고야! 재료 따라 짓는 방법 따라 각양각색 화려하게 부활하는 맛. 영양은 기본, 집 나간 입맛도 되돌려줄 최고의 밥을 만나보자. 경기도 성남의 한 식당. 맛은 필수요. 올가을 원기 충전까지 책임져줄 밥을 찾아왔다. 손님상에 하나씩 자리 잡는 이곳의 정체는? 계절 별미밥 먹어요. 신선하지 않은 건 거부한다. 물 오른 제철 재료만을 사용해 계절 따라 메뉴도 변한다는 이곳. 산지의 싱싱함을 그대로 담아 손님들 입맛 제대로 사로잡았다는데. 그 산지에 있는 맛이 그대로 입 한가득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물 밀듯이 주문 세례 쏟아지는 메뉴 있었으니. 통밥 4개요. 굴밥 7개요. 가을에 맞 찾아온 손님들로 눈꽃 틀 새 없는 주방. 이렇게 제철 재료들로 만들어지는 밥 양만 하루 200그릇이 넘는다. 아, 바빠요. 어마어마한 양 만들다 보니 산지 재료들 매일같이 공수되고. 통영에서 지금 갓 들어온 석화예요. 10월 출하를 시작한 9월부터 경북 봉화에서 직배송한 1등급 자연송이 당일 도착해 수족관에서 신선함을 유지한 발전복까지. 가을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굴이나 홍합이나 그리고 전복 이런 것들이 다 제철이에요. 여기에 싱싱한 가을 특산물과 한몸 이룰 다양한 콩과 은행, 자색 고구마, 단호박 등 영양 만점 20여 가지 곡식들까지 총출동. 생생한 상태를 유지한 석화는 밥 짓기 직전 손질해주고 3시간 동안 불려둔 잡곡과 쌀 위에 푸짐하게 올려 굴밥 준비 끝. 6가지 버섯 위에 한가득 자리 잡은 송이밥에 푸짐한 해산물 위에 통째로 올라간 전복밥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밥의 풍미 더해줄 비장의 카드 있었으니. 해물 육수를 보통 해물 솥밥이나 굴 솥밥, 홍화 솥밥 이런 데는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복 솥밥에는 그 내장을 갈아서 그걸로 밥물을 하는 거예요. 재료에 따라 세심하게 준비한 밥물까지 투하. 이제 개인용 솥째로 가스불 위에 올려주고 밥 되기만 기다릴 차례. 근데 여기 이 집 밥맛의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 대체 이 숫자는 뭐래요? 아, 이게 시간이에요. 저희들 아무나 마찬가지죠. 신선한 재료와 함께 소수점까지 철저하게 계산한 밥 짓기 시간이 이 집 밥맛의 1등 공신. 드디어 탱글탱글 구울밥에 전복밥까지 완성. 갓 지은 밥과 환상의 조화 이룰 맛깔나는 어리굴 젓에 입맛 돋워줄 에피타이저 새싹쌈까지 출동.
푸짐하게 한 상 차려지면 전국 팔도 가을 특산물이 한 상의 종집합이다.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을 푸짐한 밥 한 그릇. 상 앞에 도착하자마자 숟가락질 이어지고 싱싱한 재료와 푸짐한 양에 또 한 번 반하는 손님들. 한 번 입대면 멈출 수 없는 맛에 말 한마디 없이 먹기만 열중하는 사람들. 대체 그 맛 어때요? 통이 향이 입안에서 향긋해. 그냥 밥 한 감기만 먹어도 든든하고 속이 아주 꽉 찬 느낌 아주 좋아요. 구수한 밥맛 하나로 손님들 문턱이 닳도록 찾아든다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식당. 고향의 맛이 그리운 사람들 모두 모이시오. 27년 고집스런 방법으로 밥맛을 고수하는 집 여기 있소이다. 장작을 해가지고 가면서 돼서 밥이 아주 탱져요. 맛의 비결은 바로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무쇠 가마솥과 장작. 특별한 재료 없이도 맛깔나는 밥 지어내는 비법 바로 이것이었다. 우리 집에는 식당에 이게 생명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 구수한 가마솥 맛 더해줄 것들이 있었으니 바로 정미소에서 갓 지어온 가을 햅쌀과 현미, 그리고 요 비장의 카드 향찹쌀. 이 쌀은 구하기도 힘들어요. 제일 많이 신경 쓰는 쌀은 향찹쌀이야. 구수한 향이 일반 쌀의 두 배가 넘는다 해 이름 붙여진 유기농 향찹쌀을 섞고 지하수까지 더해주면 가마솥밥 준비 완료. 여기에 20가지 약재를 넣은 대통밥까지 가마솥으로 직행. 화력이 있으니까. 최고의 밥맛 위에 나무장작만 고집하는 탓에 1년에 쓰는 나무 양만 무려 50톤이 넘는다. 그리고 또 하나, 가마솥밥과 찰떡궁합 이룰 청국장까지 선수 준비. 이 청국장은 아주 밥하고 해서 먹으면 더 이상의 반찬이 뭐가 있겠어요. 은근한 장작불과 뭉근한 무쇠 가마솥이 만나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내는 순간. 고슬고슬 윤기 차르르 한 것이 씹지 않고도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하루 두 번 이상 100인분을 넘게 짓는다는 보리밥. 그 시각 옆 가마솥에선 2시간 동안 푹 찐 영양 대통밥도 탄생했다. 구수한 밥맛 한층 돋워줄 엄마표 청국장에 자글자글 가마솥 뚜껑에 볶아낸 불고기, 그리고 담백한 꽁치구이까지 준비되면 손님 쌍으로 직행. 시골 엄마 같은 넉넉한 인심의 주인장 덕에 양까지 푸짐한 가마솥밥. 특별한 반찬 하나 없이도 입에 착착 감기고 목에 술술 넘어간다. 여기 가마솥에서 지극정성 탄생한 대나무 영양밥까지 한 입. 맛이 어때요? 반찬도 필요 없어요. 딱 그냥 입에 들어가면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오리지널 이건 영양밥이야. 가마솥밥의 대미를 장식할 하이라이트, 바삭하고 고소한 누룽지에 한 그릇 들이키면 소화가 절로 된다는 승룡까지. 오늘 시골 밥상 풀코스 한번 제대로 즐기고 간다. 고소한 맛이 시골에서 먹는 그런 어떤 승룡 맛 같아요. 아주 좋아요. 밥의 변신은 무죄. 화려하게 부활한 밥을 찾아간 곳, 서울 구로의 한 식당. 분위기부터 세련된 느낌이 여느 밥집과는 사뭇 다른데. 아늑하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알록달록 형형색색. 등장하는 요리를 역시 때깔부터 남다르다.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이고요. 저희는 밥 요리만 해도 한 10가지 정도 그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아시안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퓨전 레스토랑. 메뉴의 절반가량에 등장하는 다양하고 화려하게 요리된 밥들이 유독 눈에 띄는데. 밥이 이렇게 요리해서 나오니까요. 상당히 맛있고 보기에도 상당히 좋네요. 보기도 좋고 먹기는 더 좋은 금상첨화 밥요리 찾아간 곳. 근데 쌀에 뭘 넣는 거래요? 커리 향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직접 타마릭을 풀어가지고 밥을 짓고 있습니다. 쌀에 향신료를 넣어 밥을 짓는 것이 이곳 밥맛의 첫 번째 단계. 커리 향이 듬뿍 담긴 향신료 밥부터 오징어 먹물밥 등 총 4가지 밥 준비. 그리고 이곳의 비밀무기 밥의 풍미 더해줄 20여 가지 세계 향신료 종집합하고 마지막 밥과 어우러질 신선한 재료까지 등장. 라이브 랍스터입니다.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맛을 이뤄낼 싱싱한 생바다까지는 소스를 고루 발라 구워주고 새우와 주꾸미를 넣은 해물 볶음도 준비. 마지막 오늘의 주인공 인도식 레드커리 볶음밥까지 완성되면 이제 고대하던 재료들이 합방할 차례만 남았다. 나왔어요. 세팅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보다 맛있어 보이고 또 눈으로 한 번 더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